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네임브랜드 약속. 일단은 오기 전에 진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막 친구 수상해지도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분위기가 많이 풀어져서 스터디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좋았어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되게 어색했고 떨렸는데 한편으로 제가 하러 온 활동들을 할 생각에 설렜던 것 같습니다. 31일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팀별로 나눠서 네 가지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병 던져서 이렇게 세우기랑 두 번째는 병 뚜껑 날려서 선 안에 넣기, 세 번째는 술을 이용해서 물 90g을 딱 맞춰서 저울에 넣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3g 하는 성공인 거고, 네 번째는 인물 퀴즈. 20초 남았습니다. 본인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아까 첫 번째 게임 때 인물 퀴즈를 했는데 네. 그거 성공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추울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0초 남았습니다. 지금은 엄청 빠른 분들이지만 지금 여기 화면 전체 해당 연령이 20명 실험하기 전까지는 야생명이랑 두려운 현의 차이를 지금 몰랐는데 이번에 실험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진짜 싹싹 다 긁어먹었네. 우주를 알고 나를 안다는 게 우리 세상을 안다는 게 지금 뭐하러 가고 있어요? 저희 학생들끼리 이제 정한 주제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농도와 CO2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을 지금 진행하러 가고 있습니다. 누가 사줬어요? 네. 김예은 교수님. 아, 초교님 브이 한 번만.
내가 터질다. 진행할 때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해주고 호기심 많은 그런 얼굴들을 보면 그 힘듦이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박사과정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대학원생 생활이라는 사실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금 힘든 그런 순간들이 많거든요. 지치는 순간들이. 그런데 그래서 제 꿈과 열정을 잊고 살다가 이제 학생들의 그런 얼굴들을 보면 제가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다시 떠올리는 그런 경험이었고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는 결국 자신들이 혼자 공부하는 것이고 성적도 자기 혼자 갔다 보니까 이렇게 협력할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대학교의 팀플레이부터 혹은 회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대학원에서 연구를 할 때도 다른 분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지금은 팀플레이라는 것을 별로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좀 부끄러워서라든가 아니면 좀 자신감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견을 못 말하고 좀 수줍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하면서 그런 두려움을 조금 떨쳐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자기의 의견만 잘 내세운다고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의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좋으면 참 겸손하게 받아들인 태도 이런 것도 길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일단 저는 친구들을 되게 많이 사귀고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캠프 경험이 되게 많은데 그때 같이 캠프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랑 아직도 지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모두 다 화학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살면서 부딪힐 일들이 되게 많은데 미리 이렇게 알고 지내면 언젠가는 다 씨가 됩니다.